매수 사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 서고 막 이렇게,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만, 상방향으로 따라갈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추세가 이렇게 완전 안 돌아섰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추세 유지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매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자꾸 끊었다가 좀 빨리 끊는 듯한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끝까지 들고 간 건 몇 개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고 우울해할 것도 없거든요. 올라오면 또 때리고 끊어먹고 또 올라오면 때리고, 이게 챙겨가면서 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부담이 작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한 16개 들어가 있었는데 쭉 들어갔으면 뭐 좀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청산하고 난 다음에 더 간다 해서 뭐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가진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 쉽지 않거든요. 욕심을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피트로 뭐 대박 깨지네, 그죠? 뭐 제 복이 아닌 거죠. 이게 아프리카하고 유튜브하고 동시 송출을 하다 보니까 HDS가 중간에 좀 많이 급변동할 때는 이렇게 섭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데 좀 더 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아깝습니다, 좀. 근데 이런 부위에서 정말 상방으로 따라가기가 쉬운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자꾸 여기서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깔딱깔딱깔딱깔딱 하면 빠진 것도 많겠다. 아, 이제 좀 반등하려는가 보다. 안 밀리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상방으로 만약에 잡았다면, 여기서 조금 깔딱깔딱 하잖아요. 뭐, 열 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최고 꼭대기 정도 샀다 해도, 그러면 들고 있기 쉽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손실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아, 뭐, 반등하겠지. 했는데, 깨질 때 손절 안 하면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도 추세에서 물리는 게 낫거든요. 반등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반등할 것처럼 보인 거지 반등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확 돌려내야 한번 푹 치고 가고 좀 눌리고 다 돌려내고 여기서 이제 진짜로 돌려낸 걸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깔딱깔딱깔딱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서 만약에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볼린저 밴드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갔다. 하단 깨는 것 같아서 따라가면 자,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추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위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추가 매수를 시작하는 거하고 이게서 추가 매수를 하면 이 정도 오면 단가가 제법 자기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거든요. 잘못하면 손절해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아 그래 잘못됐는가 보다 하고 상방으로 보기가 진짜 쉽거든요. 왜냐하면 물려가 틀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푹 치고 갈때 겁나거든요. 물량이 많이 실려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자금도 많지 않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데서 손절하고 또 풀베팅 들어갑니다. 그러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밀릴 때. 그런 부분도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튜브 시청자 그리고 아프리카의 만원의 행복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매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7만 6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추세 한번 나온 걸 제가 참여 못했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 기준에는. 여기 위에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게 또 모습이 별로 이렇게 하방으로 또 밀리는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제가 같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매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구독 안 하셨다면 닥터케이TV 구독 좀 하시고 주말에 시간 많으실 때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지금 하고 있는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그 다음에 수익 공개 및 복귀, 이렇게 컨텐츠 있으니까요. 그냥 뭐 제가 복귀할 때 얼마 벌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서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또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되리라고 저 확신하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